이름 김명신, 1972년생입니다. 그때 유신헌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번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유신헌법이 확정 공포됐습니다. 이 여자가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는데요. 김광섭이란 사람, 그 다음에 최은순 씨의 이남 이녀 중에 둘째 딸 찬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네.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1987년도에 작고합니다. 네. 고로어머니가 혼자서 네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아버지가 그때 땅은 좀 있었죠? 예, 예. 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의 소개를 하는데 딱 세 줄을 올립니다. 코바나 콘텐츠 대표이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영상디자인과 겸임교수, 그리고 서울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음, 네. 이라고 세 줄을 올립니다. 1991년도에 강동구에, 서울에 있는 강동구에 명일여고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를 졸업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서양학과가 있습니다. 서양학과? 네. 서양학과에 91학번으로 입학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왜 설이냐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최은순 씨가 김명수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서 바로 내연남 한 명을 만납니다. 그 내연남이 본인 차에 태워가지고 매번 단국대 캠퍼스까지 주말마다 태우고 왔다가 태우고 왔다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룸까지 얻어줬다고 합니다. 입학식도 갔대요. 그러니까 다들 가족들은 당연히 그 학교에 입학을 했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는 예.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입학한 적은 없고. 없어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없고 경기대학교 예술대 회화과에 서양화 전공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뭐 이렇게 그 학력을 세탁 예. 할 의도면 뭐 홍익대나 뭐 서울대나 좀 처음서부터 좀 그렇게 이 미대 조금 더 유명한 대학 그 당시에 미대의 그 커리어 그러니까 순서가 네. 순위가 좀 있는데요. 네. 보통 홍대 서울대가 삐까삐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양대 경기대 뭐 네. 단대 좀 알아줬어요. 네. 경기대는 미대 중에서는 좀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나 홍대는 예, 좀 부담스럽고 예.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내가 이제 단대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1년을 재수한 것 같아요. 학비도 받았을 텐데. 예. 그래서 91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서양학과 입학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알아보면은 92년도에 경기도 예술대회 들어가서 96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졸업을 하고 나서 약 2년간 화실과 학원 같은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잘 나가는 선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97년도에 저희한테 하나의 제보가 이제 왔었는데 최근에 그 제보를 들어보니까 97년도에 그 친구를 따라서 네, 친구를 따라서 역삼역 사거리에 있는 역삼역 네, 사거리 그 당시에 라마다 르네상스 28년 역사를 자랑하는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호텔 소유주인 삼부토건이 재정난을 겪으며 지난 4월 매각됐습니다. 벨레상스라는 새 상호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이미 하락세로 돌아선 호텔 운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임금이 체불된 직원과 입주 상가 운영자들과의 협의 끝에 건물이 텅 비워졌습니다. 르네상스 호텔이었어요. 네. 그 지하에 볼케이노라는 나이트가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전 볼케이노는 안 가봤습니다. 다른 곳은 가봤지만. 어디 줄리아나? 줄리아나 가봤죠. 줄리아나 네. 그때 네, 유명했던 네. 데가 이제 그 볼케노 나이트클럽, 네. 줄리아나 나이트클럽이 유명했었죠. 네. 근데 이 볼케노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어, 네. 좀 노셨네. 가보시면 네. 홀이 한 150평에서 200평 가까이 되는 큰 홀이 중앙에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양 옆으로 룸이 한 20개 정도 쫙 있습니다. 아, 그 당시 유행하던 뭐 전형적인 나이트네요. 그렇죠. 룸이 20개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룸은 아닌 거. 다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관계 혹은 재계, 스포츠계, 연예계 이런 쪽에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하는데 흔히 말하는 2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2차. 예, 그거를 나갑니다. 근데 그 비용이 그 당시 비용이 약 1인당 20만 원 정도. 1인당 그 비용만. 예. 2차 비용이 술값까지 다 합치면 97년 당시에 예, 술값까지 다 하면 두 당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97년 당시에 제가 경향신문 다니면서 그 월급이 한 90에서 한 100만 원쯤 됐던 것 같아요. 엄청 셌죠. 한화 그때 그 예. 우리가 재벌 언론사 예. 그 시절인데도.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제보자에 의하면 이 김명신이라는 여자분이 1차 성형을 합니다. 예. 성형술을 해서 완전히 모습을 바꾸는데
성형수술이 잘 된 것 같아요. 되게 지금, 네, 되게 이제 미인스럽게 성형이 돼서 흔히 말하는 약 300명 정도의 그 여성들 중에서 네. 몇 명 안 되는 에이스로 꼽힙니다. 아. 그래서 웨이터들이 주로 중요한 손님 올 때마다 그 김명신을 거기다 넣은 거죠. 추천. 예, 추천. 그때는 예명이 다른 예명을 썼다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이제 27살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 이 네. 산부인과 의사도 그 줄리아나의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거기서 우연히 만났을 확률이. 근데 산부인과 의사는 순전히 그 김명신의 얼굴만 보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무튼 보통 뭐 의사하고 결혼하려면 뭐 네. 열쇠를 세 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당시에 김명신의 그 모친 그 최은순이 그렇게 재력이 있었는지. 일단은 그 양평에서 모텔업을 했습니다. 네. 모텔업을 했고 흔히 말하는 이제 러브 모텔을 했던 거죠. 남한강 일대. 예. 러브 모텔을 해가지고 90년대 후반에 그 한 10명 정도의 그 모텔 사업자들이 전부 다 걸립니다. 그 의정부 불법 직업에 걸리는 거죠. 농지법 위반, 네. 네. 불법 증계축 관련돼서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속이 돼요. 근데 이 엄마 최은순만 구속이 안 되고 벌금형 정도로 빠져나옵니다. 와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명신을 데리고 학교 천안까지 태우고 오고 했다는 첫 번째 내연남. 네. 김땡식님입니까? 예, 그분의 지인의 장인 어른이 당시 의정부 직업에 홍만표 검사의 장인입니다. 아, 그 유명한 홍만표. 네, 홍만표. 네. 아, 그 연간 100억을 수임했다는 그 홍만표. 그래서 아마 그 상감한 백채. 상감한 백채. 네. 부동산 왕.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오너를 향해 매서운 칼날을 들이댔던 홍만표 전 검사장. 대표적으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를 수사하면서 수많은 유력 인사를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휘하 수사기획관 때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총괄지휘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불러들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비극적 결말로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검사장으로 승진해 탄탄대로를 이어갔습니다. 홍 변호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이던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책임자로 나섰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옷을 벗었습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전도 유망한 간부를 잃었다는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과 제주 카지노 업자의 탈세 사건 등 돈이 되는 사건은 죄다 싹쓸이했고 후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해도 너무한다는 우려 섞인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홍 변호사가 2013년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임료만 91억 2천여만 원. 법조인 중 단연 1위, 개인사업자 중 15위에 달하는 고액의 재산입니다.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사들인 오피스텔이 1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재벌로 우뚝 서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그 홍만표 검사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힘을 쓴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면서 아, 검사의 백을 쓰면은 이게 뭐가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 요 대목은 영화 더킹에 나오는 인트로랑 똑같네요. 아 세상에서 제일 센 게 검사로구나. 그래서 자녀들한테 계속 이제 주입을 했겠죠. 검사랑 결혼을 해야 된다. 검사, 판사, 의사. 아, 사짜들 하는 사람들하고 사기꾼은 아니고 네, 검사, 판사. 그래서 네, 이 의사. 어머니 입장에서는 김명신이가 의사와 결혼을 했으니까 성공한 엄청나게 인생. 성공을 했겠죠. 네.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녔답니다. 자랑스러웠겠네요. 우리 딸이 의사와 결혼했어 하고 막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이혼을 합니다. 엄마가 화가 진짜 났겠네.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관련된 걸 많이 진찰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네. 질투가 났겠죠. 그래서 김명신 입장에서는 허건대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알겠다 그럼 내가 과를 바꾸겠다. 그래서 홍제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안과로 바꿉니다. 좀 신기해요 그것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전문의 전문의는 레지던트를 다시 그랬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과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문적인 네. 용어로 그 이제 화류계 유흥가에서 나오는 말 중에 공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사. 공사. 네, 공사. 뭐 왠지 정PD님은 아실 것 같은데. 모릅니다. 공사를 당한 것이 왜냐면 이제 그 이게 아무리 봐도 의사와 이 당시 뭐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한 것으로 혹은 뭐 알바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까지 간 것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실은 만남은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쓰는 용어가 이제 공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사. 네. 그럼 의사가 그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러니까 누군가 뭐 만들었다. 사랑에 빠진 뭐 그 윤종빈 감독의 비스트 보이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뭐 이 화류계의 어떤 굉장한 어떤 암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은 아가씨들은 손님들을 대상 삼아 공사를 해서 돈을 받던 거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 같으면 결혼까지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화류계 여성들을 대상으로 호스트바의 선수들이 또 공사를 쳐 갖고 돈을 빼먹고 뭐 그런 어떤 이렇게 이제 아마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도 있었다나 보여요. 그게 실제 화류계 세계에서는 그 공사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들이 내가 진짜 더 늦기 전에 빨리 하나 공사 쳐서 은퇴를 해야지 이 바닥을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혼을 했는데 안과까지 바꿨는데 또 불구하고 계속 이제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고 해요. 되게 질투가 심했나 보네. 네, 질투도 심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워낙 상대적으로 좀 기울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안 싸움 얘기를 좀 많이 했나 봐요. 또 아무래도 네. 뭐 이렇게 의사의 부모는 또 가지고 있는 뭐 지식 수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뭐 느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아 사돈으로서 좀 마땅치 않다라는 중요한 거는 결혼할 때 뭐 하객들을 엄청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뭐 강남동 강남에 있는 되게 큰 호텔에서 했었는데 엠버 호텔 네 엠버서드 호텔입니다. 네 거기서 연회장에서 되게 삐까번쩍하게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이혼하게 됐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완전 각오가 나겠네. 네. 네. 어쨌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뭐 큰 전 없었을 거예요. 네. 네.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불쌍한데 딸인데.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 아파트. 그 아파트 관련돼서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가락동에 대련 아파트라고 있죠. 예 맞아요. 2001년도에 네네. 김건희 씨가 29살 딸. 네. 29살에 그 가락동에 대련 아파트를 샀는데 본인 돈으로 사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최은순 씨가 사줬겠죠. 네. 그럼 최은순 씨는 그 당시에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때 뭐 관련한 기사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유명한 네. 그 LH 네. 최은순의 LH 땅투기. 네, 그랬죠. 100억의 차익을 남겼다고 하는 사건이 거기서. 네. 그 무렵에 그 무렵에. 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 윤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아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해서 100억 원 이상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LH에서 아산 신도시 삼성 신도시라고 하죠. 네. 삼성 신도시를 개발하기 3년 전인 2001년도에 네. 최은순 씨가 경매로 그 아산시 배방면에 땅을 엄청나게 사들여요. 네. 그 당시에 30억에 사들여. 그걸 4년 뒤에 130억에 팔아. 그래서 불과 3년 사이에 10억,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산시 배방면에 있는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을 받아서 뭐 했나 쭉 찾아보니까 그 시기에 김건희가 29살 된 김건희 그다음에 그 동생, 오빠 줄줄이 다 전부 아파트를 한 채씩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명의를 넘겨준 건 그 시점이고 실제 산 거는 그 이전부터 살게끔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 11월 달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산시 배방면에 그 경매로 땅을 취득하고 난 뒤에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20대 그다음에 30대 초반의 아들 딸들한테 아파트를 한 채씩 묶고 챙겨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아파트 돌아왔잖아요. 이혼하고 나서 에? 돌아오고 나서 다시 또 르네상스 호텔을 나갑니다. 거기가 되게 좋았나 보구나. 그때부터 드디어 네. 제 2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네. 그때 두 번째 성형 수술을 합니다. 네. 그렇게 알려지고 큰 대사를 앞두고 일단은 성형 수술을 하는 또 어떤 그런 두 번째 성형 수술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저희 제보자에 의하면 얼굴만 한 게 아니랍니다. 전신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것을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에 있는 강남권에서 쌍두마차로 알려져 있던 네. 줄리아나 나이트클럽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굉장히 잘 나가던 웨이터 한 명이 볼케인으로 옵니다. 줄리아나 나이트에 있던 웨이터가 볼케인으로 와서 자기 VIP 손님들을 그 이제 김명식과 네.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줄리아나 나이트클럽 출신이라고 해갖고 줄리란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또 있어요. 줄리. 그래, 줄리의 아. 탄생이 거기서 네. 비롯됐군요. 그런 설이 있고 줄리 그러니까 줄리아나의 가장 잘 나가는 네. 웨이터와 네. 관리하는 그 아가씨들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르네상스에서 네. 과거 한때 에이스로 통하던 네. 김명신이 네.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설은 뭐냐면 본인이 이때부터 두 번째 때 이거 나갈 때부터 예명을 줄리 작가 줄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아, 줄리 작가 해외의 유명한 미술 작가 중에 에스터 줄리라고 있습니다. 에스터 줄리 줄리. 예, 줄리 작가라고 해서 실제로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어떤 게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김명신은 본명을 쓰지 않고 줄리로 예명으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줄리로 통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근데 이 웨이터 그분이 조모씨인데 조모씨. 그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큰 M&A 사기를 벌이는데 나타나는 조모씨와 동일입니다. 아, 그건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도 역시 활동을 이 조모씨가 아, 웨이터로 활동하시던 분이 네. M&A 시장에 네네. 뭐 되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또 줄리가 가는 곳엔 네. 항상 주가 조작, 조폭, 재벌 검사. 그렇죠. 자 예. 여기서 이제 우리 강 기자님이 얘기하실 게 뭐냐면 삼부토곤의 조나무 회장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사주가 사주가 삼부토곤의 그 조나무 회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 조나무 회장 동문이시잖아요. 아, 조나무 회장이 뭐 거기는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예, 그러니까. 학교 동문. 뭐, 네. 저는 뭐 서울대 이제 사회학과 네. 출신. 동문이라고요, 아무튼. 동문. 네. 같이 동문이 되는 게 싫은 거야 지금. 네. 그 삼부토곤 당시 회장이 르네상스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삼부토곤 회장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니까 네. 건설업자 가운데서 아마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좀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없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유일한 것 같은데요? 그 판검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굉장히 쉽게 찾아갔을 것 같고 굉장히 끈끈하게 인맥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냥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검사들 판검사들 특히 이제 검사들 특별히 실무를 있으면 거의 다 르네상스에 갔고 르네상스 호텔에 초청이 돼야 그 검사 세계에서는 이너서클에 들어갔다. 이너서클 에이스로 통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나무 회장이 베푸는 연회장에 들어오는 판검사들은 그래도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미래의 검찰총장급들만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럼 볼케이노라는 데가 사실은 줄리아나보다 더 위에네요. 줄리아나는 그냥 그러니까 연회장, 네. 조나무 회장이 베푸는 연회장은 줄리아나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네. 따로 밀실처럼 5층과 그러니까 7층이 있었답니다. 아, 5층과 예. 7층에 별도로 그 르네상스 호텔의 5층 전층은 네. 조나무 회장의 가족들만 쓸 수 있는 일가들만 쓸 수 있는 층수입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거기는 일반인. 네.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연회장에서 네. 거기에는 이제 볼케노 나이트클럽에 있는 에이스들 그런 여성들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아니면 일반 여대생들이라든가 일반 뭐 여자들 중에서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조나무 회장이 비서들 통해 가지고 섭외를 해서 그래, 오기도 뭐,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뭐 궁정동에서 뭐 박정희가 놀던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를 좀 그 에이스 검사들은 그 5층에 쓴 게 아니고 5층은 조나무기 그렇죠. 조나무 회장이 일가들 볼케이노에서 에이스들만 선발이 돼서 네. 파견 파견받 5층으로 파견 올라간 거죠. 간택이 돼서 네. 5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렇죠. 5층에 네. 올라갔다가 오면 그래도 이제 흔히 뭐 예전에 그 우리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성운을 입었다. 그러니까라고 한 표현. 이제 무술위에서 갑자기 네. 뭐 이렇게 네. 상궁이 되고. 태용사 역할을 했던 아까 얘기했던 줄리아나 나이트 출신의 조땡땡.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무튼 그 볼케이노에서 1차를 하고 5층에는 연회장도 있고 또 조나무 회장만의 밀실도 몇 개가 있었다고 밀실. 합니다. 네. 밀실. 조나무 회장이 어떤 사람이라면은 제보자에 의하면은 그 르네상스 호텔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들을 허구한 날 이제 손을 댄 거예요. 나쁜 짓을 한 거죠. 네. 말하자면 르네상스의 의자왕 같은 존재인 네. 거죠. 수많은 호스티스를 네. 본인이 원할 때마다 그, 이렇게 그래도 여자 종업원이 반항을 하거나 뭐 혹은 화를 내거나 하면은 직업에서 바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몇 장을 쥐어주고 그렇게 무마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무튼 이 사람이 되게 여성 필력이 심했던 사람 같긴 해요. 그렇게 여성 필력이 심했던 사람이 줄리의 경우는 계속 연달아서 불려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이제 무기로 해서 그걸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싶었던 호스티스들은 그 5층에 불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성운. 성운. 성운을 입는 거고 기회가 네.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줄리의 경우는 수시로 5층으로 불려 올라갔다는 거고 그걸 이제 지켜본 목격자가 있다는 거죠. 네.
그 1층에 있는 모 사업체의 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쟤는 왜 저렇게 자주 불려 올라가? 라고 특별히 생각할 만큼 정확하게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두 번에 걸친 성형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하더라도 네. 조남욱 회장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몇백 명이 있는 수많은 어떤 여성 접객공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특별하게 한 사람을 반복해서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경쟁력이 있나 본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PD님.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왜 말을 못해? 아무튼 그 나름대로의 그 네. 뭐 본인의 치열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나중에 후문으로 네. 들었던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치열하게 현재까지도 최은순 씨와 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몇몇의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네. 김명신 씨가 네. 흔히 말하는 방 지읒술을 아니 뭐 그냥 방중술 얘기하는지 뭐 방지우술이라고 해. 그걸 그냥 방중술. 방중술은 뭐 그렇게 그래, 저소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예, 네. 중국 그 노자 책에도 나오는 건데 방중술. 아, 네. 아, 그걸 뭐,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남자를 그렇게서 확 보내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또 라마단 르네상스 호텔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호텔 뒤쪽으로 네. 엄청난 유락시설들이 있는데 주로 거기서 3차, 4차를 보내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호텔로 다시 들어와서 숙박을 하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또 숙박실이 많거든요. 아. 거기서 숙박을 하던 그렇게 해야 그날의 연애가 끝난 겁니다. 일종의 활락 콤플렉스네. 그렇죠. 코스네 코스요. 네. 네. 거기에 많은 판검사들이 동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상상력을 동원하면 머리카락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거기에 불문문이 있어요. 네. 뭐냐면 한번 처음에 간택된 아무튼 간택된 초대받은 선택된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파트너를 이렇게 바꾸는 룰이 별로 없대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서로 검사들끼리 싸운대요. 아하. 그런데 이 줄리의 첫 번째 파트너는 생각보다 어린 검사였던 것 같아요. 초임 검사 같은 사람 보구나. 그 파트너를 바꿉니다. 바꾸고 일단은 의사하고 이혼하고 난 뒤에 줄리가 네, 첫 번째 이제 다시 두 번째로 그 이 네. 볼케이노에 갈 때는 뭔가 결심을 한 게 있었군요. 그렇겠죠. 네. 내가 여기서 한 명 꿰차겠다. 가서 처음에 첫 번째로 만났던 파트너를 바꿉니다. 그 바꾼 파트너가 양재택 검사입니다. 아, 양재택. 네. 바꿔서 두 번째로 마지막 네, 파트너가 맞습니다. 양재택. 그 당시에 양재택 검사는 속칭 검사들 세계에서 미래의 검찰총장급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죠. 굉장히 잘 나가던 검사였습니다. 검찰은 어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검사를 법에 보면 공익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검사 자리에 앉아 있는지 또는 검찰은 왜 존재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그 목적, 기본 사명 그런 것을 망각하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검찰개혁을 성공하려고 하면 첫 번째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검찰 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독특한 검찰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제가 그 2000년, 2002년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난 후에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네. 서울지검 출입을 하면서 양재택 검사를 직접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게 생겼고 생경도 좀 잘생겼어요. 신사답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특수부에서 실제로 이제 잘 나가는 검사였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양재택 이 사람이 사표를 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바로 2000 그때 굉장히 전 왜 그래 왜 사표를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사표를 그게 냈을까? 바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나셔서 그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당시에 검사들 몇 명이 차출돼가지고 파견 비슷하게 인수위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양재택 검사가 들어갔었어요. 아 근데 이분이 내사에 의해서 거기에서 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모 유명한 조폭들을 도와준 상황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조폭 중에 한 명이 구속이 됐어서 그 구속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허구한날 양재택 집에 찾아가가지고 네. 자기를 빼달라고 그쪽 집안에서 협박을 네.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인이 못 견뎌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양재택 검사가 기러기가 됐구나.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겁니다. 아하. 네. 그게 다 내사에 걸려버려요.
그때부터 약간의 그 승진의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조폭들을 도왔으면 또 그것도 뭐 이쪽 볼케이노 시절에 뭔가 또 어떤 뭐 인맥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소개를 받았으려나? 라고 하는 또 상상은 되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희한한 거는 파트너를 바꾼다는 건 보통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줄리에 의해서 또 이렇게 바꾼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 우리의 또 조남욱 회장은 이렇게 파견을 지하에서 파견을 보내왔으면서 뭐 그냥 그리고 하사를 해? 이미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김명심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파트너를 바꿨을 수도 있긴 한데 이미 조남욱 그 회장하고 그러니까 5층에 수시로 불려간 관계면 이제 전략적 동맹 관계로 봐야 되겠죠. 아, 전략적 동맹 그래서 관계. 그럴 수 있죠. 조남욱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김명심 파트너로 된 검사가 영 싹수가 안 보여.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명심 짝을 좀 더 확실하고 그렇죠. 좀 유망한 검사를 좀 맺어 줘야 되겠다고 마타 해서 아니냐, 마타 아니. 그래서 양계특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그건 김명신의 의지가 아닌 5층에 계신 조 회장의 의지일 수도 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그 르네상스 호텔의 1층과 2층 사이에 약간 그 통로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네네. 그 계단과 2층 그 통로 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쪽까지 벽에다가 자기 그림들을 전시를 합니다. 아하. 거기에 붙인 이름이 줄리 작가. 줄리 작가. 라고 해서 다 전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줄리 작가. 그래서 1층과 2층에 매장을 하던 그 주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생뚱맞게 그 지하 라이트 클럽에서 일하던 아이가 거기 작가라고 해갖고 전시를 하니까 아까 말한 뭔가 조 회장으로부터 성원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소문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조남욱 회장이 잘 봐서 성운을 내려주는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한 걸 제가 보기엔 넘어섰지 않았을까. 이미 조남욱 회장은 이 김명신에게서 보통의 호스티스가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능, 굉장히 특별한 야망, 권력의 의지, 열망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상당히 나름대로 그 검사나 판사나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특별한 매력들 저것들을 잘 활용하면 내가 단순히 김명신을 내 놀이개로 가지고 노는 것 이상의 뭔가 더 특별한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줄리를 단순한 호스티스가 아닌 뭔가 나름대로 예술적 재능을 가진 그리고 굉장히 뭔가 좀 학식도 있고 있는 특별한 여자로 큐레이팅을 시작하지. 아, 신분 세탁. 신분 세탁. 뭔가 저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그때부터 양태트 검사를 만난 이후부터 이제 그 볼케노에는 안 간 걸로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신분이 상징된 것 같아요. 신분 세탁을 본격적으로 하는 단계에 들어간 거네요. 그런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어떤 영화죠? 화차. 화차. 네, 이선균, 김민희 주연의 화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약간 네. 결은 다른데 네. 여자가 자신의 신분을 계속 바꿔가면서 뭐 이렇게 그 세탁을 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화차라는 영화가 있죠. 성형수 감독이야. 했죠. 성형수술 했죠, 당연히. 아, 했나요? 네, 성형수술도 하고 신분증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신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그런 게 있죠. 그랬군요. 오, 소름 돋아 순간 지금 못 삭혔어. 자, 아무튼 2층에 전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줄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볼케노를 그만두고 갑자기 대학원을 갑니다. 2002년도에서 2004년 2월로 추정이 되는데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프로필에 숙명여대에는요 미술학과 석사 학위 과정이 없어요. 예. 이게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책을 공동 저자로 함께 내는데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는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입니다. 그걸 잘못 기재한 것 같긴 해요. 잘못 기재했을까요? 예. 잘못 기자하거나 아니면 이 당시에 2000년대 네. 초반에 대학원을 네. 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네. 돈만 있으면 들어간다고 얘기도 있었는데 설마 숙명여대가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이때서부터는